오늘 예 너무 감사하게 카카오톡으로 분홍색 예 제가 오늘 올해 그 저기 처음으로 한번 옷 선물 받아봤습니다. 예 요즘은 그참 쉽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그 핑크빛 그 제가 와이셔츠를 8년째 입고 있다고 하니까 핑크빛 네그 와이셔츠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감동 받았어요. 양면 테이프 붙이고 입다가 양면 테이프 붙이고 있다가 은하님께서 티를 아 저기 와이셔츠 핑크색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다려서 못 입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또 만원 기부해 웃음과 즐거움 진지함과 세심함 따뜻함 그리고 유머까지 함께하는 방송 1,000만 원짜리 방송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신기한 게 카카오톡 딱 오니까 그거 딱 주소를 딱 적으라고 나오더라고. 카카오톡에서 딱꼭 주소를 딱 적으니까 집으로 탁 배송이 누가 90으로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보낸다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보내지 마세요. 저희가 하나 입으면 1년 동안 입습니다. 벌써 붙였다고. 아유 아 잠깐만 두루마 나혜인님 2만 원 보내주세요. 두루마기 값. 잠깐만, 그럼 4만 원 모인가요? 두루마기 값의 보탬입니다. 4만 원. 4만 원. 지금 4만 원, 이거는 제 두루마기 값으로 쓰겠습니다. NGO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부해주시는 거는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대표지만, 저는 월급도 없고, 쓰기 때문에 이거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두루마기 값이라고 써주시는 거는, 제가 모아서 두루마기 하나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마로 된 거. 이렇게 방송이 너무 더워! 28도야! 에어컨 틀기 힘들어요. 에어컨 소리가 커가지고. 두루마기 하나 입고 싶어요. 여러분, 인정해주시면, 이해해주시면,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은 제가, 노터치. 노터치. 우리 명아님도 노터치. 예.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브루나님도. 야, 두루마기 하나 하세요. 인선님도. 예. 명숙님, 10,000원. 두루마기 값. 5만 원 모였습니다. 두루마기 얼마야, 진짜. 자, 두루마기값.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값 추가요. 잠깐만요. 잠깐만. 두루마기값 추가요. 물결표 키읔키읔. 네, 김혜연님께서도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두루마기 값 보태요. 그만, 쓰죠. 이게 내 본심이 나와버린가. 내가 상을 만들었네, 이게. 잠깐,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밤 12시에 누가 이렇게 지금 은행에 전화와요. 이렇게 계속 입금하면. 유튜브 놀라요. 예, 깜 제가 얼마고 지금? 얼마 됐나, 지금? 두루마기 값 추가입니다. 잠깐만. 이거 계산이. 초심 이거 지나가면 초심 다 잃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 나중에 이거 이렇게 이거 굉장히 상을 짓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 명상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자꾸 입금해주고 두루마이급 하다가 다음 방송 때 지금 두루마이급 계속 하다가 한 10명 하다가 다음 방송 때한 명도 안 해봐. 내가 상을 짓는단 말이야 계속. 상지면 안돼 명상하는 사람들. 상 짓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상을 짓게 하지 마세요. 가끔씩 투척하세요. 한몫이 하지 말고 계속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이 상을 지는단 말이에요. 두루마기 값져도 보탭니다. 깊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지금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 기부하고 계신데 정신 차리고 나면 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안티 되실 수 있어요. 자신 통장 장애도 모르고 잔액도 모르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이야. 그냥 팍팍팍 기부하다가 나중에 월말 돼가지고 채원 이 자식들 나를 기부하게 했어. 지금 빚이 지금 대출 빚이 얼만데 채원 때문에 이거 지금 구독 취소야. 이러시는 분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그런 분들 나온다고요. 초하다가 안티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래, 기부할 때는요, 좀. 내가 얼마를 기부하고 있나, 정신 차리고 하시라고요. 1,000원도 괜찮고, 2,000원도 괜찮으니까. 알아차림합니다. 좋습니다. 자, 교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두루마기 맞출 거야. 꼭 맞출 거야, 556. 우린 지금 살아있다고. 일어나 무늬 두루마기값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두루마기 무늬님. 갇혀도 조금 보탤게요. 키 가까이서. 5월 지출 계획에 두루마기 구입 넣어두겠습니다. 열심히 모아봅니다. 아유, 물결표. 아주 제가 좋은 내용들. 아, 인선님, 이러지 마세요. 진짜 잠못 자요, 저! 진짜, 사랑해요! 감사해요. 두루마기 저도 초매 보태요. 양연숙님께서 5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양연숙님께서. 아, 나 핑크색 할까? 명상 20. 나혜님, 2만원 두루마기 값. 나 얼마인지 계산 안 됩니다. 저기, 우리. 두루마기 값 만지지도 않을게요. 두루마기 값 지켜줄게요. 두루마기 값 만지지도 않을게요. 두루마기. 혜인님, 왜 이러세요,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기부해주신 금액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용됩니다. 오늘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희망 가득한 세상 만들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소리도 있습니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린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 그리고 마음 공부, 명상으로 단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줄수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명상하며 우리 희망 세상 함께 만듭시다. 귀전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귀전 명상 채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희망 동행, 희망 인연. 우리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지십시오. 귀전 명상은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집니다.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지십시오.